예, 안녕하십니까. 예, 239 박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췌장 베타세포 재생과 C펩타이드. 근데 이것은 제가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그런 부분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D&D 전문가로서 D&D 전문가인 239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고 분석한 자료를 보고 들려주는 그러한 췌장 베타세포 재생과 C펩타이드의 그런 상관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꼭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그러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먼저 췌장 베타세포 재생. 제가 이것은요. 국제당뇨학회에 제가 연구를 마쳤다고 하니까 초청연사로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발표 점에게 Regeneration of Destroyed Pancreatic Beta Cell 라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국제당뇨학회장에 그 유명한 의사들이요. 내분비내과 의사들이랑 전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매우 민감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인슐린 역사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의학적인 내용과 전반적인 모든 것을 분석자를 토대로 다 말씀을 드렸더니 1회, 2회가 지나니까 인정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만큼 췌장의 베타세포는 한번 파괴가 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의사도 아닌데 제가 수술도 하지 않고 무슨 조직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C펩타이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췌장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C펩타이드의 수치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뢰할 때 1.1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파괴되기 시작하면 1형 당뇨 기준이 0.6이에요. 0.6 이하가 되면 1형, 0.6까지는 2형 당뇨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췌장의 베타세포라고 하는 게 췌장에는 알파세포, 베타세포, 델타세포. 그런데 인슐린 생성하는 이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면 당연히 C펩타이드의 수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C펩타이드 수치가 0.6이 되고, 0.5가 되고, 0.4가 되고, 0.3, 0.2, 0.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낮아졌던 이 우리 DND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D&D를 드시자마자 인슐린 주사를 한 달도 안 돼서 50%를 떼고, 6개월도 안 돼서 인슐린 펌프를 떼고, 6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70에서 80%를 줄이고도 혈당이 안정화되고, 특히나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첫날부터 주사, 당뇨약을 하루에 두 번씩 먹는 당뇨약을 다 빼고도 혈당이 2, 3일 지나면 다 정상화가 되어 갑니다. 자, 그러면 췌장의 베타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기능의학 쪽에서 볼 때는 당뇨에 걸리면 췌장의 베타세포는 50% 기능이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마 BCF라고 해서 베타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그 수치를 재보면은 대부분 뭐 10%, 2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2형 당뇨를 할지라도.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D&D는 약이 아닙니다, 약.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약좀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D&D는. 뭐라고 그랬어요? D&D는 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전화해가지고 약이라고 하지 마세요. 약은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 처방받아서 약국에 가서 타시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뭐 달라고 해야 돼요? 한끼 먹는 식품 달라고 해야 돼, 식품. 알았죠? 앞으로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약 달라고 하시면 그냥 전화 상담 안 할래요. 알았죠? 네, 우리한테는 꼭 식품 주세요. 나 먹고 살아야겠어요. 라고 식품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식품인데 어떻게 그러면 C펩타이드가 살아나는 걸 제가 알았을까요? 우리 D&D를 먹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의무사항이 하나 있어요. 매일매일 자기들의 혈당 관리라는 것을 혈당 리포팅을 저한테, 저희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보내준다? 그럼 우리도 DND 주지 않습니다. 이거 약도 아닌데, 식품인데, 우리도 식품 안팔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사항은 혈당 리포팅을 항상 해주는 거. 그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쌓이면은요, 그게 자기의 의학적인 혈당 리포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1년 후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거나 내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C펩타이드가요, 0.1이었던 분이 0.5, 0.7, 1.1, 1.4,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의미가 돼요? 췌장의 베타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요, 약을 떼고 주사를 떼고 인슐린 펌프를 뗐다 하더라도 그냥 한끼 식사로 계속 하는데 혈당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반드시 1형 당뇨는 또 2형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2형 당뇨가 올해 5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요, 1형 당뇨화 돼요. C펩타이드가 0.6 아래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1형 당뇨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1형 당뇨가 되신 분들은 이미 췌장에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꼭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있어요. 왜요?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식품을 먹어서 우리가 정말 한끼두끼 식사를 했는데 약이 아닌 식품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결과를 다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은 어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여섯 가지. 하나는 카드라고 불리는 GADAB, 두 번째는 아일리셀이라고 하는 ICA, 세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인슐린 AB, 네 번째는 anti-IA2AB, 다섯 번째는 anti-TPO, 여섯 번째는 타이로글로빈 AB. 이 여섯 가지를 봅니다. 이게요, 이것이 하나라도 문제가 되어 있으면 C펩타이드가 정상이 되어서 혈당이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또다시 이 공격을 해서 혈당이 식후 혈당 또는 공복 혈당이 이게 300으로 치솟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이 DND를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보다 보니까 이건 남녀노소 구분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 3살이든 4살이든 7살이든 뭐 40대든 50대든 이미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케이스에서 췌장의 베타세포의 재생력을 할수 있는 C펩타이드 수치와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수치들이 정상화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후에 그러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진단을 받아보시고 처방을 받아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식품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이고 모든 것은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대학병원의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아셨죠? DND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제가 표방하는 것은 굳이 식품이라고 해서 식품이 의약품보다 꼭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끼두끼 식사로서 먹으면서 정말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췌장 베타세포 재생과 C펩타이드의 상관성에 대해서 DND를 먹는 그러한 우리 분들에게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시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